프로필 한번 또 계속 같이 보면 83년생이세요. 굉장히 동안이시죠? 배상혁은 건국대학교 시간 디자인학 학사를 또 진행하셨어요. 시각 디자인학은 또 엄청 빡셀 텐데 네. 특징은 병맛. 병맛 장르를 개척한 개병공신이라고 불립니다. 병불허전 병맛의 대가라고 불리고요. 누가 그래요? 누가? 처음 듣는데. 특기로는 그게 있대요. 특기로는 개소리를 잘 내신다고 들었습니다. 제가 사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저희 뒤에 병맛 올림픽에서 그 저희가 개소리 데시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. 한번 개소리 파악을 볼까요? 아니, 잘하는 거 아니에요. 잘하는 건 아닌데. 네. 아시죠? 그래서 데시벨 측정기에 대고 개소리 발사. 자, 가장 높은 데시벨에게 1등 상품을 주는 것입니다. 이거 왜 하는 거예요? 이유가 없어요. 그냥. 네네. 한번 개소리 또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측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면 돼요? 네네. 아, 이 마이크도 같이 대시. 아, 목이 안 들렸어. 야, 안 되네. 이게 원래는 제가 이제 아프리카 방송에서 네. 이제 그 개인 방송을 하거든요. 네. 이제 침착맨으로 이제 하스스톤 이제 개인 방송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별풍선 받으면 이제 맨날 개 짖는 소리를 해요. 근데 이제 원래는 잘하는데 네. 아 오늘은 좀 안 되네요. 근데 개랑 되게 비슷하지 않았어요? 아 원래 진짜 잘해요. 원래는 진짜 치와와 같아요. 원래 진짜요? 네. 치와와 같아요. 원래는 진짜 치와와 같은데 이거는 좀 네. 사람이 흉내낸 것 같은 개 소리.